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만 17세 이 꽃다운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고서도 옥중투쟁을 불사했던 유관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일어난 만세운동은요 전국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서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유관순은 3일 만세운동에 참여했고요.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붙잡혔지만 석방됩니다. 이 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제는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리는데요. 이에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가족 및 이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며 아우네에서의 만세운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3일 만세운동이 있은 지 한 달 뒤 유관순은 아우네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유관순은 이 아우네 만세운동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부모님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며 절규합니다. 본인 역시 체포돼서 3년형을 선고받죠. 이 과정에서 이 재판정에 굴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전달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합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도요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하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를 향한 일본 순사들의 모진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차디찬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합니다. 눈과 얼굴이 부어있지만 눈빛만은 의지로 가득 찬 이 사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사진이죠. 유관순 열사가 그토록 꿈꾸었던 해방된 조국. 그 꿈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현실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남겨줘야겠습니다.